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 했는데 무상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의심이 끝에 가서 무상을 얘기했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여러분들은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은 더 무상을 절감하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마음 입으로만이 아니고 가슴 깊이 무상을 느끼면 좋겠다. 가족관계 속에서도 잘하다가도 잘못하는 일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섭섭하겠지만은 아 역시 무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된다. 저는 80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1년만 있으면 80살이거든요. 80을 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에서 무상을 생활 속에서 항상 마음에 담으면은 모두가 다 편안해진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 오늘 일요가족법회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제가 아까 유심청정을 앞에서 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자신들이 스스로 과연 내가 답게 살아왔는가 또 청정하게 살아왔는가 오늘은 송년법회이기 때문에 연말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고 또 잘못이 있다면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더 만회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게 바로 자기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또 불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미완성이에요.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허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고 내 마음속으로부터 바로 깨달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새해에는 더욱더욱 발전된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다른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한테 어제 저녁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해야 될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장학금이란 등록금 전체를 대주는 게 장학금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해주는 건데 장학금보다도 더 물질적인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게 이렇게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정신적으로 조금은 어제 와서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달라진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또 80년을 자기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내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자신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아오는 것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방에 약사열의 부처님 점화을 9시에 저희가 했거든요. 약사열에는 우리 대웅전에 약사열의 부처님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쪽에 우측에 계신 약사열에 우람은 약사열에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또 약사열을 내 방에 모시냐 그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거쳐오는 그
건물이 기록상에 우리 역사적으로는 잘 모르겠어. 우리 주지는 사학과 나왔은 게 잘 알아야 되는데 주지도 기록에 잘 없는 것 같아. 약사전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왜 약사전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사전이라고 해서 뭐 약사회를 안 모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항상 내가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내 방법이 있어요. 그래 내 방에 오신 분들은 누구든지 차를 한 잔 내가 직접 이병호 주교님도 저한테 가장 불교가 좋은 점이 차를 이렇게 계속 나누는 게 너무나도 부럽더라. 또 딱 법문할 때 칠원삭구 개송을 읊고 하는 게 부럽더라 하는 얘기를 저한테도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 방에 오신 분들이 차를 대접받으면은 내 그냥 못 가게. 차를 대접받았으니 차값을 하고 가야 된다. 내가 하는 얘기 레퍼토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또 그래서 정말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마음의 병이 더 많은 거니까 그래서 그걸 약사전이구나 저는 생각을 해서 부처님을 모실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의스님 말씀대로 항상 생로병이니까 아팠다가 또 나섰다 아팠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뭐 아까 그 기록에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약사회를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했더니 건강해졌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사전이라고 해서 약사회를 꼭 모셔야 된다 하는 조건은 없지만 오늘 약사 유리광 열애불이에요. 약사 유리광. 유리는 환히 비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 바탕 위에 항상 밝은 빛을 정말 꺼리낌이 없는 그런 삶.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법회 때 약사열에는 12가지 원을 발언했다. 아미타 부처님은 48가지 원을 발의했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10대 원 그리고 보현행원도 10대 원 하듯이 12가지 원을 아까 낱낱이 있습니다. 하나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살아서 약사열의 가피를 입고 살아가는 제가 금산사 불나고 나서 86년도 7년도에 저쪽에 그 직지사 옆에 수도암에 가서 하는데 약사회를 석불을 너무 조성을 잘 해놔가지고 다 뭐 기도 잘하는 스님이 있어가지고 저도 항상 그 법당에가 참배하고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약사회에는 살아서 가장 행복한 조건은 건강해야 되잖아요. 일단 두 번째 물질적인 풍요도 누려야 되겠지. 그렇지만 물질적인 풍요는 내가 주특기로 쓰듯이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 돼요. 지적상락. 좋건 줄 알았을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오늘 약사회를 점안을 하면서 송년법회를 하니까 우리 일반 신도들도 일요법회 잘 안 나오던 분들도 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약사회에 동참하신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잠깐 말씀 제 방에 부처님을 모시는데 그냥 제가 알아서 다 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스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동참해 주셔서 동참을 안 한 분도 또 동참하신 분도 환히 찬탄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돌아오는 날마다 건강하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기를
기원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얼마만큼 살아왔는가 다시 생각하는, 그래서 참여의 시간이 되고 앞으로의 서원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또 마무리를 짓고 또 기해년이 또다시 돌아오겠죠. 정말 무상을 생각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더 급한 생각이 들어가죠. 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다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하나하나를 다 매듭을 짓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삶 아직 멀었으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기해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법회에 가라마니 감사합니다.